안녕하세요. 오늘 세법 첫 강의네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세법 강의를 하게 된 이준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대전은 처음인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 책 다 갖고 오셨죠, 그죠? 예, 격주 수업이에요, 격주. 그래서 1주는 세법하고 1주는 공시법하고, 그래서 공부를 잘 제대로 안 하면은 공시세법 점수가 안 나옵니다. 주 5일 수업이니까. 그래서 5일 수업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 대신 토요일 날 웬만해서 수업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요일 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 5일 수업이 장점으로 베끼고, 토요일 날 제끼고, 일요일 날 제꼈다. 그러면 흐름이 끊겨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쉬니까 일요일 날 쉬어. 똑같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개사 합격하려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없어야 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시면 누구나가 붙을 수 있는 게 중개사 자격증이에요. 자, 힘을 내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뭐 배우나요? 세법 배우죠, 그죠? 네, 첫 시간이니까 쑥스럽네요, 그죠? 저는 저 기차 타고 왔어요, 여기. 네. 그래서 세법 중에서도 우리는 뭐를 배운다? 부동산 관련 세법을 배워요. 세금에 관한 법. 그래서 세법과 짝이 뭐예요? 공시법. 그래서 이거는 같은 과목이에요. 40문항. 평균 60 맞아야죠, 그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다? 일단은 과목을 다 암기해야 돼요. 그 시간표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그래서 40문항 중에 요에는 24개, 요에는 몇 개가 나와? 16개. 그래서 제일 어렵다는 뜻은 뭐예요? 중개사 공부할 때 분량이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분량이 많은 과목이 뭐예요? 우리가 중개사 과목 중에 이거지, 이거. 이거 합쳐서 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두 권 이렇게 포개봐요. 공법보다 더 두꺼워요. 아, 주 6일 수업하는 거는 얇지만 주 5일이니까 공시세법을 합치면은, 그래서 공시세법이 제일 두꺼운 과목이라고요. 그래서 분량이 제일 많은 과목이 뭐다? 공시세법이다. 그래서 따로따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과목이에요. 2점, 5점, 그죠? 몇 개 이상 맞아야 합격이에요? 40문항이니까 몇 개 이상? 24개 이상 다 알고 계시죠? 그죠? 40점 미만 가락 맞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세법 공시 같이 채점해요. 같이 세법 0점 만든다. 그럼 공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 시간이니까 16개. 그럼 60점 맞으려면 최소 몇 개 맞아야 돼? 10개.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세법을 7, 8개 맞는 분은 거의 불합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합격자 대부분을 보면은 이 수강생의 80% 전후가 딱 60점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더 맞고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분도 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못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세법을 6개, 7개, 8개 맞으면 60점이 안 되죠,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합격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10개가 최저입니다. 10개 맞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뭐다? 12개에서 13개를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개, 3개 남죠, 그죠? 남는 거는 공법을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수업 뭐 하셨어요? 민법. 잘 되죠, 그죠?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세 바퀴를 돌아야 돼요. 1, 2, 3, 4, 5, 6. 이 기본서. 그래서 1, 2월 달은 기본 강의예요. 기본 강의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돼요. 적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1, 2월 달은 그냥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합격하고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은 아무런 부담 갖지 말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 남들도 그래요. 똑같이. 그래서 중개사는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학원 방침에 따라 지시대로 움직이면 100%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법 시간이네요. 그래서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2개월 순환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6월 말까지 세 바퀴를 돌면은, 아, 6개 과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이제 그 기본서를 토대로 해서 문제풀이가 들어가죠? 예, 문제풀이가 들어가서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세법이 뭐냐? 부동산 관련 세법.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뭐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양도할 때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럼 아파트를 취득했다, 땅을 취득했다, 세금을 내야죠? 자, 무슨 세금을 내야 할까요? 취득세. 이건 사회에서 들어봤잖아요. 그죠?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이것도 처음 들어본다. 일명 간첩이에요, 간첩. 아, 신문이나 보다 사회생활하면서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 거 다 알고 왔잖아요. 그죠? 아닌가? 자,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내니까? 무슨 세금 내? 등록, 면허세. 절대 등록세라 그러면 안 돼요. 등록세는 2010년에 죽었다고요.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등록과 면을 합쳐서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뭐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 다음 재산을 갖고 있죠?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재산세. 그리고 부자들은 또 한 번 세금을 내죠? 부자들은 또 한 번 세금을 내잖아요. 무슨 세금을 내는 거예요? 종합, 부, 동산세. 일명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종부세. 1차적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고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다시 한번 종합, 부동산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청춘 남자들은 선볼 때 뭐를 물어봐? 종부세 내시나?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종부세 내는 남자가 인기 있는 남자입니다. 부자니까, 그죠? 아세, 수도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럼 아파트를 갖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낼까요? 아파트를 갖고 있다.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내요? 6억 초과. 참 세법 잘하시네요, 그죠? 어떤 학원 가면 다 9억이라 그래. 아, 자관 그런 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갖고 있을 때. 그리고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우리는 다섯 개 위주로 배운다고요. 수많은 세법 중에 다섯 개 위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의 종류는 25개가 있어요. 25개 중에 출제되는 거는 뭐다? 구체적으로 다섯 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같이 가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과 무관하게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개인은 똑같은데, 그리고 사업자가 팔면은 법은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은 똑같아. 똑같은데 사업과 무관하게 팔면은 무슨 세금 낸다고요? 양도소득세. 매매업자나 임대업자가 팔 수 있죠? 사업자가 팔면은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예.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과 관련된 간략하게 배워. 구체적인 5개예요, 5개. 그럼 총 몇 문제가 나온다? 16문제. 이렇게 각각 배워. 그래서 전체를 배우는 게 뭐라 그래요? 세금, 조세, 총론을 배웁니다. 총론을 배운다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총론은 뭐냐? 용어 정리예요. 그래서 모든 법이 똑같죠, 그죠? 각각 배우기에 앞서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 그래야 각각 배울 때 느낌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총론은 평균 몇 문제가 나오냐? 2문제. 그리고 취득세는 평균 3문제.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재산세는 평균 세 문제. 종합부동산세 평균 한 문제.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평균 다섯 문제. 요거 한 문제. 그래서 16문제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뭐를 공부해야 돼요?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그럼 60점 맞아요. 찍어서 두세 개 맞고. 등록면허세를 열심히 한다든가 뭐 종합소득세를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틈날 때마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럼 첫 책이니까 항상 책을 받으면 앞 컨텐츠 차례를 봐야죠. 뭐를 배울 건지? 맨 앞에 한번 보세요. 책을 학습 전략 틈날 때 읽어보시고 넘기면 머리말이 나와있네요. 그 다음 국가 자격 시험 안내가 나왔네. 향후 점막 취득 방법 쭉이로 넘겨요. 다 필요 없고. 자,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이라고 나왔네요. 한 장 넘기면 컨텐츠 나와있죠. 차례. 자, 차례를 피세요. 1. 조세의 일반적 개념. 조세 총론 옆에 적어요. 몇 문제? 두 문제. 자, 그 다음 제2장 지방세. 칠판 보세요. 우리가 세금은 국가가 징수하면 뭐라 그래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면 지방세라 그래. 그럼 우리는 6개가 결국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6개를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와 지자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여기까지. 재산세까지는 지자체가 걷어가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어디에 납부한다? 시청, 구청 이런데. 그리고 세 녀석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야. 세무서는 국가지? 그래서 세 가지는 뭐라고 그런다? 국세. 그래서 세법을 배울 때 가장 기초는 뭐다? 국세와 지방세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책을 보시면 제 파트 2 지방세 나와 있죠? 1장 취득세. 괄호에서 적어요. 몇 개? 세 문제.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제2장 등록면허세. 몇 문제가 나온다? 한 문제. 그 다음 제3장 재산세. 몇 문제? 세 문제. 평균적으로. 자, 넘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 위에 거는 필요 없고 3.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의 국세. 자, 1장 종합부동산세. 몇 문제? 한 문제. 자, 그 다음 오른쪽 소득세. 이거는 종합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자, 그 다음 3장이 제일 많이 출제되죠? 양도소득세. 평균 몇 문제? 5문제. 알아들었습니까? 자, 넘겨보죠. 그래서 넘겨요. 제가 주로 강의를 수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충청도 분들이 대체적으로 타도에 비해서 여유가 있어. 공부할 때도 여유가 있어. 좀 느려 타도에 비해서.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충청도 속에는 전라도 분들이 많죠, 그죠? 전라도가 끼어 있어서 약간 동작이 빨라졌어요. 우스갯소리인데 자우간 공부할 때는 뭐다?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안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 1시간 일찍. 그리고 1시간 일찍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좀 책도 챙기고, 그죠? 아침 밥도 먹고 꼭 밥을 먹어야 합격해요. 그죠? 의학적으로 빵 쪼가리 먹고 온다. 벌써 뇌구조가 이상하게 돼. 그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늘은 뭐를 공부할 것인가 좀 여유 있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가능한 한 지각하지 말자. 자,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총론. 용어 정리해요. 각각 배울 때 용어가 알아야 세법이 됩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기자고. 자, 16페이지. 자, 16페이지 1절 나와 있네요. 조세 개념 및 특징. 그래서 1번. 조세가 뭐예요? 조세. 항상 세법은 약자예요. 조달하는 세금. 조달하는 세금을 학자들이 조세, 즉 세금이죠, 세금. 그래서 조세에 뭐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 된다? 정의. 세금의 정의다 이거지. 모든 세금의 정의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조세의 정의. 16페이지예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조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그어요. 과세요건. 요 용어를 알아야 돼. 밑줄 그어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밑줄 그어요. 경제적 부담. 그래서 경제적 부담. 요거를 잘 해설을 잘 해야죠.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2번은 뭐가 나와 있다. 조세 특징. 이거는 법조문을 알기 쉽게 1번을 알기 쉽게 해설해 놓은 거예요. 해설해 놓은 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조세의 정의를 알기 쉽게 해설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칠판 봐요. 그래서 세금은 누가 징수하느냐? 누가 이거를 과세 주체라 그래요. 세금은 누가 거둘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라 그랬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과세 주체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때 권리가 있는 자. 주체 객체가 아니라 주체죠? 오로지 국가와 누구만 징수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만이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세금은 어디서 걷어간다? 세무서. 전국 공통이에요. 세무서에 걷어가는 게 국세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국세. 그 지자체가 걷어가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 지방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두 군데로 나누죠. 광역 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세금이 있고 기초 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역 자치단체장을 뭐라 그럽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징수하는 세금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하는 세금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특별시, 광역시, 대전 여기 광역시죠? 그럼 광역시의 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는 일반구가 아니라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힘이 좀 세죠? 밑에는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행법에서 지자체장은 6개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죠?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지방세는. 그럼 취득세는 누가 걷어갈까요? 특광도 시군구. 취득세는 누가 갖고 가? 시험. 취득세는 특광도세다, 시군구세다. 특광도세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걷어갑니다. 재산세 주인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물어봐? 취득세는 구세다. 틀린 용어죠? 도세다, 특별시세다, 광역시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그래서 재산세는 도세다 그러면 안 돼요. 시군세다, 구세다. 이렇게 해야 맞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취득세가 많이 들어올까요? 재산세가 많이 거칠까요? 1년 단위로 봤을 때 취득세는 한 번에 왕창 걷어. 그리고 재산세는 찔끔찔끔 걷는다고요. 매년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세 왕창 내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내대. 찔끔찔끔 내. 그래서 1년 단위로 봤을 때 뭐가 많이 거친다? 취득세. 그래서 많이 거치는 세금은 힘센 자가 갖고 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힘센 자가. 그리고 덜 거치는 세금은 힘이 좀 약한 자가 걷어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국세와 지방세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 전체적으로 80%를 걷어가. 지자체가 실현됐지만 뭐다? 20% 조금밖에 못 걷어가. 8대 2야 평균이. 그럼 지자체장들은 예산이 항상 모자라죠? 그래서 국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센 자들이 다 많은 세금을 걷고 가니까 원래는 5대5나 사륙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절대 법은 그렇게 안 합니다. 힘센 자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안 내려준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누가 징수하느냐? 과세 주체.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자, 그 다음 목적.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은 뭐다? 재정 수입.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 돈이 있어야 된다. 이 돈은 어디에서 대부분 수입한다. 세금으로. 세금으로 대부분 수입해서 법에 의해서 지출을 한다고요. 이 수입은 뭘로 조달한다? 세금으로 조달합니다. 대부분. 자, 그 다음 근거. 근거.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담뱃값 올랐잖아요. 그죠? 법을 만들어서 담뱃세를 엄청 올렸잖아요. 그죠? 담뱃값 속에는 세금이 60% 이상 있어요. 담배 다 끊으셨죠? 담뱃값 한 갑에 4,500원이라며 두 갑 사면 9,000원이에요. 우리 아들도 군대 갔는데 담배를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월급보다 담뱃값이 더 비싸. 그럼 군발이를 위해서는 좀 면세를 좀 해준다든가, 그죠? 아주 웃기는 나라야. 좀 국토방위를 위해서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담뱃값을 5,000원 가까이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결국 부모 호주머니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둘 다 군에 보냈어요. 한 명은 지금 갓 일병이고 이제 한 명은 이제 제대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근데 아들도 나랑 비슷하게 생긴 놈이 좀 정이 가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같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우리 막내는 5만 원씩 저축해. 부대에서 강제로 5만 원 저축해. 그럼 이제 군대 제대하면 한 돈 100만 원 현찰로 갖고 오는 거예요. 저축해. 돈이 남아. 근데 우리 큰아들은 뭐냐, GM이 닮아갖고 돈이 항상 모자라. 10만 원씩 붙여줘. 그 아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근거. 근거는 뭐다? 법을 만들어서 부과하잖아. 법률에 의해서. 아까 밑줄 그었죠?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 과세 요건.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요건이 충족된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금은 뭐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로서 강제적으로, 예, 강제적으로 아무런 뭐다? 반대 극보 없이, 반대 극보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경제적 부담.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왜 반대 극부가 없어요? 세금을 50만 원 납부하죠? 납부하잖아요. 그럼 직접적으로 50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담배를 주구장창 피운다. 세금 60% 이상 내죠? 반대 극부 없잖아. 단 받는 거는 뭐다? 독. 독.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평균적으로 12년 빨리 죽어요. 알아들었나요? 여자, 남자 나이 차이가 난다. 띠동갑이야. 그럼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평균 20년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돼. 아닌가? 아, 평균적으로 결혼하면 남자, 여자는 남자가 7, 8년 빨리 죽어요. 의학적으로 규명됐다고요. 여자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도 의학적으로 남자가 7, 8년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럼 띠동갑이면 그것만 해도 20년이지? 그래서 담배를 피운다. 30년 빨리 죽어. 그래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보통 60대, 70대가 되면 골골골골 합니다. 저도 피운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절대 집에서는 안 피워. 잔소리에. 아파트에서 피우면 경비가 벌써 전화해. 연기 올라온다고. 왜냐면 공동장소에서 피운 게 잘못됐지. 그래갖고 집에서는 절대 안 피우고 왕따 당하니까. 그래서 나와서 살짝살짝 피워요. 집에서는 담배 피는지 몰라.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화장실, 공중화장실 들려서 이를 닦고 들어가. 이 옷에 냄새 날까 봐. 자, 그래서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죠? 50만 원 납부하면 50만 원 채택을 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세금 걷어서 간접적인 혜택은 있겠죠. 그죠? 국방, 치안 등등등 지켜주고 그다음 공무원 월급도 주고 간접적인 혜택은 있지만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자, 그리고 요 경제적 부담. 자, 칠판 하나 보자고요. 17쪽. 자, 17쪽으로 가요. 양괄호 3번. 과세 근거 나왔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과세 근거. 자, 제가 읽기를 시켜요. 졸릴 때쯤 되면 또박또박 읽어봐야 돼요. 과세 근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과세권자의 과세권. 그래서 세금은 법에 의해서 부과한다. 법률주의예요.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요건.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과세요건이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과세 대상이 결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과세 뭐다 납세무자가 결정돼야 되고, 세 번째는 과세표준, 네 번째는 세율.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요건. 네 가지예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칠판 한번 봐요. 그래서 뭐가 결정이 돼야 된다? 과세할 대상이 뭐냐? 똑같은 용어가 뭐예요? 과세, 주가 아니라 객체. 그리고 물건. 똑같은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결정이 돼야 돼? 납세, 의무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그래서 네 가지가 결정되면 세금 계산이 출발됩니다. 자, 그럼 여기 그래서 거기 밑줄 딱 그으라고요. 과세 요건에 첫 번째는 뭐가 결정돼야 돼? 과세할 대상.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 계산을 못 해요. 세금을 과세할 때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토지를 1억짜리 취득합니다. 이렇게 갑돌이가 토지를 1억짜리 취득하면 맨 먼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 그죠? 그럼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네 가지가 충족돼야 되죠. 그죠?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를. 그럼 취득세 과세할 대상은 여기에서 뭐다? 토지가 되는 거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아파트를 취득하면 아파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납세의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죠. 갑돌이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과세할 때 표준,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야? 1억. 그 다음 세율은 세부담율의 약자계예요. 그런데 1억을 납부하는 게 아니죠. 법에 서정한 세부담율만큼 납부하게 된다고요. 그럼 토지를 취득하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법에 서정한 세율은 4%입니다. 그래서 4%만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럼 충족됐죠? 그럼 세금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세금 계산은 어떤 공식을 통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세율하면 뭐가 나와요? 산출에서 세액, 세금 액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 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액이 취득세니까 지자체가 걷어가고, 국세라면 국가가 걷어가겠죠? 그래서 세금 액수는 얼마 나와? 곱하면은. 400만원. 4일은 4.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이런 기본적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4일은 4. 그죠? 40%면 4천. 4%면 400이죠? 그러나 계산 문제는 절대 신경 쓰면 안 돼요. 16문제 중에 한 문제라고요. 왜 계산 문제가 출제될까요? 세법은 쉬워. 작년에도 쉬웠잖아, 시험이. 다 대부분 12개, 13개 다 맞아서. 그러니까 왜 계산 문제 한 문제가 나와? 틀리게 만들려고.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세법은 수많은 숫자가 나와요. 숫자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자동적으로 배우다 보면 느낌으로 암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숫자에 신경 쓰지 말자. 계산에 신경 쓰지 말자. 이론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죠? 이론에 신경 쓰면 전부 다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모든 세금은. 자, 그다음. 자, 그다음 양괄호 5번. 자, 별 3개 붙여요. 납부 방법.
별 세 개 붙이는 거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매년 출제되는 거다. 납부 방법은 매년 출제가 된다. 자, 납부 방법. 조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칠판 한번 볼까요? 경제적 부담은 원칙은 뭐다? 금전 납부죠? 현찰 납부가 원칙이야.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예외는 뭐예요?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물납.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납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시험은 원칙이 나올까요? 예외가 나올까요? 예외가 나오겠죠? 아, 금전 납부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물납이 되면 분납도 가능한 거예요. 물건으로 납부하면 물납이고 나누어서 내는 거를 분납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여기서 칠판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다섯 개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밑에 하나는 일부분만 배우죠? 토탈 배우는 거는 여섯 개의 결론적으로. 그럼 시험은 여섯 개만 알면은 답이 나와. 알아들었나요? 여섯 개를 가지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만 정리하면 된다고요. 취득세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물납, 분납 불가능. 등록면허세 불가능. 알아들었어요? 재산세, 종부세는 분납, 물납이 가능. 양도소득세 가능. 종합소득세 불가능. 이렇게 여섯 가지 세금의 종류, 세목이죠? 세 개는 가능하고 세 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상중하로 나오죠? 그래서 불가능한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 하면 되고, 아주 가능한 거는, 불가능한 거는 셋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왜 취득세는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으로 봐. 땅을 샀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뭘로 본다? 능력으로 보므로 능력은 현찰로만 받아줍니다. 전세권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다, 능력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능력으로 보니까 나누어 내지 말아라. 부동산으로 안 받아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몇 번 내는 거야?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재산세 아니에요? 이거는 매년 고지서가 날라와. 매년 내는 거야. 이거는 두 가지는 매년 낸다. 그럼 매년 내다 보면 뭐다? 돈이 없다. 없을 수 있죠? 그럼 물납하라 이거지. 또는 매년 내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분납하라 이거지. 그래서 요 녀석은 뭐다? 부득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암기하지 마세요. 이해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이거 봐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이죠? 소득이 생겼잖아. 즉 현찰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현찰 받았지? 현찰로 내는 거야 세금을. 알아들었나요? 아,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 벌었기 때문에 현찰로 내는 게 원칙이다. 단 양도소득세는 뭐다? 똑같아. 부득이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팔고 돈 받았지? 현찰로 내는 게 원칙이다. 단 양도소득세도 부득이 할 때가 있어요. 부득이 할 때 어떨 때? 어떨 때 부득이 할까요? 수용당했잖아. 땅이 수용당한 보상금 받지? 그럼 현찰로 내는 게 원칙이야. 그러나 보상금 대신에 공공용지보다 채권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은 현찰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기가 돼야 현찰되지. 그럼 돈이 없잖아. 이걸로 물납하는 거예요. 부득이하잖아. 부득이하지?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원칙이 뭐다? 금전 납부예요. 돈 벌었으니까. 단 양도소득세는 부득이할 때, 어떻게 될 때? 수용될 때만 가능하다고. 뭘로? 채권으로. 그 종합소득세는 그런 게 없고.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세금이 있나요? 사회에서 상속받으면 뭐라 그래요? 상속세 내야지?
증여받으면 증여세. 이해는 물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납이 돼야 안 돼. 되지. 자, 부모님이 사망했다. 부동산 남기고 사망한다고요. 현찰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거예요. 증여받았다. 부동산으로 받죠? 현찰이 없잖아. 받은 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는 안 되지. 우리가 코피숍 가서 코피를 마시면 10% 세금이 붙죠? 그게 부가가치세야. 메인 매출에 관련된 세금, 이 10%는 현찰로 받잖아. 그러니까 현찰로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인이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도 되는 거예요. 채권으로. 개인은 무슨 세금 내?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되죠? 법인도 채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애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는 대목이에요. 10. 7회까지는 출제가 됐다고요. 그래도 관리공단에서 출제 제외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다. 출제 제외라고요. 출제 제외인데 어떤 분은 상속세 증여세를 공부하고 있어. 절대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다? 여섯 개만 알면은 답은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17페이지 봐요. 17페이지 제일 아래 박스. 자, 물납과 분납이 인정되는 조세 나와 있죠? 자, 지방세는 뭐가 된다? 재산세 딱 밑줄 긋고. 자, 그다음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알아들었나요? 단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가능한데 출제 뭐라고? 제외.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써 있을 뿐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리고 칠판 주목. 잘 봐요. 칠판 보라고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뭐라 그랬어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죠? 그럼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라 금액이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소액은 물납을 안 받아주잖아요. 그죠? 세금이 200만 원이야. 세금이 200만 원인데 5천만 원짜리 물건으로 물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만 받아준다고요. 요건. 그래서 물납은 얼마 넘어갈 때만 가능하다. 1천만 원 초과입니다. 이렇게. 물납은 그러나 분납은 절반이야. 요 녀석의 절반. 500만 원 초과. 절대 이상하면 안 돼요. 초과. 그러나 양도세는 덩어리가 큰 셈이 경우로 이 숫자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물납은 기준이 뭐다? 5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천 초과. 물납은 일명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물천지야. 천. 재산세와 종부세는 절반이고 그리고 양도세는 세금을 많이 내지 500만 원을 안 써. 양짝다 천만 원이다. 이상이 아니라 뭐다? 이런 것까지 다 용어 정리를 해야 돼. 초과와 앞으로 세법을 배우면 미만이라고 나와. 그럼 이 숫자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예요. 초과하면은 천만 원이지? 천만, 1원부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미만은 이 숫자를 제외하고 위로 올라가거나 시작한다고요. 내려간다고요. 근데 또 앞으로 세법을 배우다 보면 뭐가 나와? 이제 이상. 이상 이하가 나오지? 그럼 이상 이하가 나오면 이 숫자를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올 거예요? 물납은 천만 원 초과할 때 가능하지? 가능하잖아. 그럼 물납은 천만 원인 경우 가능하다. OX. X. 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초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천만 원 초과예요, 초과. 네.
매년 출제되는 거야. 물납은 천만 원인 경우 가능하다. 틀린 지문이죠? 천만 원 초과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 초과와 미만은 이 자신의 숫자를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 제외에서 시작하는 거고 이상과 이하는 숫자를 포함해서 시작하는 거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별 3개 붙였나요? 그리고 밑에 박스 봐요. 물납. 다 물납은 요건이 얼마다? 천천천. 이상 이상이 아니라 초초초과예요. 일명 물천지다 이거지.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잖아. 매년 내는 세금이죠. 재산세 종부세는 분납 절반. 500만 원 뭐다? 초과. 그리고 양도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뭐다? 다 천. 중요한 거는 제일 밑에. 양도세는 물납재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뭐다? 공공용지 보상 채권에 밑줄 그어요. 이거 네 번 출제됐어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OX, X. 오로지 부득이할 때 채권. 자, 넘어가자고요. 18쪽.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답은 잘 안 나오겠지만 용어 정리니까 글씨라도 또박또박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자, 부동산에 관련된 주택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옳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 여기 칠판 주먹. 안 되는 게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소득세를 찍으면 답이에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몇 번? 2번. 절대 상속세를 찍으면 안 돼요. 상속세는 물납 받아주죠? 그럼 이거 갖고 답을 만들진 않는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 다음 2절. 조세 원칙. 세금을 부과할 때 원칙이 있네. 그리고 1번은 조세 부과의 원칙에는 1, 2, 3, 4, 4개가 있네. 그죠? 자, 1번 조세 부과의 원칙. 자, 조세 부과의 원칙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그래서 이거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는데 밑에 밑줄 그어요. 실질과세 원칙은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계속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은 내용은 알고 수업을 드려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1번 다 같이 읽기 시작.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실질과세 원칙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실질로 과세하겠다 이거지. 실질 내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상, 공부상과 사실상 용도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오피스텔을 취득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오피스텔은 등기부상 업무용이죠.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등기부상 공적인 장부.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공부상은 뭘로 나와? 업무용이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합니다. 월세를 50만 원씩 받는다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임대했어요 이제. 그래서 월세를 받아. 그럼 사실상은 그 세입자는 뭘로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은 이렇게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사실상 용도로 세금을 매기는 게 뭐다?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 가면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사실대로 과세하는 게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게 부동산 세법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법조문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도 안 돼요. 이건 뭔 뜻이냐. 여기 봐요. 자, 고위공무원이.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이죠? 근데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아파트 대단지에. 상가가 하나가 있어. 거기다가 치킨집을 하고 싶어. 근데 공무원이 치킨집을 하면 재산 상태가 드러나고 돈이 많이 벌면은 도대체 자관 불편해져요. 모든 게 자신의 모든 게 드러나잖아.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처남을 부릅니다. 처남을 불러서 모든 거를 뭐라? 처남 명의로 사업을 하는 거야. 알아들었죠? 그럼 실질주의는 공무원이잖아. 그러나 공부상주의는 누구야? 공무원이야. 알아들었나요? 아, 저 사실상주의는 공무원이야. 공부상 모든 사업자 등록증도 처남 명의로 내죠? 일명 처남을 뭐라 그래? 바지사장이라 그래.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처남이 세금을 못 내면 누가 내야 된다? 공무원이 내야 돼. 그래서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뭐다? 사실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은 앞으로 공부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자고요. 20장. 자, 3절.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조세 용어. 조세 용어 나와 있죠? 세법은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과세 주체.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권자.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조세를 부과하는 법적 권한을 지닌 과세권자를 과세주체라 한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설명했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세는 딱 종류가 뭐다? 국가. 세금을 어디서 걷어가는 거야? 세무서. 그럼 세무서가 걷어가면 국가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번이죠?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과 니은으로 구분한다. 그럼 칠판 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거 취득세 재산세는 알아야죠. 그럼 취득세는 누가 걷어가? 특광도. 그럼 옆에 적어야지. 특광도가 걷어간다. 힘센 자가. 그 다음 니은 시군구는 어떤 세금을 걷어가? 재산세. 이거 정리해야죠. 됐어요? 자, 그 다음 3절 과세 대상. 자, 칠판 봐요. 칠판 보자고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뭐를 대상으로 할까요? 포괄적으로 뭐다?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칠판 한번 봐요. 취득세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아파트란 취득행위가 일어났지? 전세권을 설정 등기한다. 등록면허세 내야죠? 그래서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이란 행위, 등기등록이란 행위가 일어나면 과세할 대상이 된다고요.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왜 내는 거야? 취득세는 행위가 있으면 내는 거예요. 땅을 샀다.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난 거야.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왜 내는 거야?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내지? 그래서 재산을 대상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재산에는 어떠한 재산이 있을까? 강론파트에서 배운다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종업소득세는 왜 내는 거야? 소득이 있으니 내는 거지?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요 두 명은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꼭대기 21조 1번 개념 나와 있잖아요. 개념. 조세부가의 목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등을 우리는 뭐라고 더 얘기한다? 과세 대상.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물건, 과세 객체. 다 똑같은 용어예요.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습니다. 알아들었죠? 자, 항상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자고요. 오늘 첫날이라 전철역에서 여기서 내리면 8번 출구로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저는 2번 출구 가서 헤매다가 간신히 찾아왔어요. 자, 첫째 시간. 여기 봐요. 자, 아웃라인을 잡고 쉬어야죠. 자, 조세의 정의의 첫째 시간. 적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알아들었어요? 그냥 들어. 알아들었죠? 들어요, 들어. 아, 기본이니까. 그래서 조세의 정의는 국가 지자체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된 모든 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보다 경제적 가치를 우리는 세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원칙은 뭐다? 금전납부. 예외로 뭐 할 수 있다? 분납 또는 물납할 수 있다. 그럼 여섯 개만 알면 돼요. 요 세 녀석은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하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 분납이 왜 가능해요? 부득이하기 때문에. 요 양도세는 부득이하죠? 채권으로.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내는 세금이잖아. 매년 내다 보니까 돈이 없다. 물납이죠? 돈이 모자란다. 분납. 그래서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뭐다? 부득이할 때니까 가능하고 단 요건이 충족돼야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물납을 물어보면 기준이 뭐다? 500하면 안 돼요. 천천천. 일명 뭐다? 물천지.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거죠? 절반.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500이란 단어가 안 나와. 둘 다 천천. 그리고 이상과 이하는 이 자신의 숫자를 포함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과와 미만은 이 자신의 숫자를 제외하고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물납, 분납. 가능한 조세, 불가능한 조세를 구분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세금은 뭐다? 모든 세금은 뭐라 그랬어?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되죠. 칠판 한번 봐요. 과세 요건은 몇 가지다? 네 가지. 네 가지.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납세 의무자는 누군가?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법에서 정한 세부담률은 얼마인가?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그래서 네 가지가 충족되면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죠. 모든 세금 계산은 1차적으로 이 공식을 통해요. 다 같이 공식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국세면 어디에 납부한다? 세무서. 지방세면 어디에 납부한다?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다? 지방세. 세 가지는 뭐다? 국세. 그래서 세금을 구청이나 지자체로 가면 뭐다? 지방세. 세금을 세무서로 가면 국세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지 세무서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양도소득세. 요거 세무서로 가니까 뭐다? 국세.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 합니다.